타이맥스 시계의 장점은 그들의 제품 품질만큼이나 더욱 강렬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합리적인 가격에도 준수한 품질의 양품을 제공하여 우리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인디글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제공하면서도 외관적으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도 높은 만족도를 주며 시계 생활에 부담 없는 활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브랜드입니다. 타이맥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시계 제조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괜찮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요즘 시계 시장은 고급스러움과 사치스러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독일, 세이코와 같은 일본 브랜드들은 물론이고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현상을 추구하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타이맥스나 카시오 같은 브랜드는 여전히 부담 없는 가격대로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도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즐거운 시계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주는 의미만큼은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감성을 전달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타이맥스의 익스페디션 노스시에라입니다. 이 모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구할 수 없는 단종 모델이지만 아직까지 아마존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타이맥스를 좋아하는 애호가로서 여러 개의 타이맥스 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뷰한 타이맥스 워터벨 트레디션, 큐 타이맥스 크로노그래프, 그리고 초창기에 리뷰한 타이맥스 밀라노를 포함하여 여러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시계는 익스페디션 9의 필드워치로서 가장 적합한 사이즈와 100m의 방수 성능,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과 묵직하고 실체감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가격 대비 퀄리티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의 퀄리티는 이때까지의 저렴해 보였던 일반적인 타이맥스 익스페디션과는 다르게 실체감 있고 높은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타이맥스의 저가 모델에 사용되는 브라스 소재 또는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 무게감 있는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채택했습니다. 39mm의 적당한 케이스 직경, 46.5mm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러그 투 러그, 10.5mm의 적당히 얇은 두께 그리고 줄질에 최적화된 20mm의 러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39mm입니다만 베젤이 차지하는 공간과 더불어 챕터링과 함께 꽉 차 보이는 다이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라 체감 사이즈는 38mm 또는 그 이하로 느껴집니다. 타이맥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튼튼한 시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던 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복잡한 마감 대신에 단순하면서도 제작이 용이한 샌드블라스트 마감을 활용하면서 시계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글래스는 미네랄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제공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파이어 글래스가 채택되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만 미네랄 글래스라고 해서 단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미네랄 글래스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따뜻한 매력은 사파이어 글래스와는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미네랄 글래스는 생각보다 스크래치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미네랄 소재의 글래스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이얼은 마치 10년 정도를 함께한 것처럼 무거워보이는 크림색 다이얼입니다. 색감이 생각보다 밝지 않고 어두운 그레이 톤이 더해져서 빈티지한 감성을 더해줍니다. 12시간과 24시간계의 인덱스는 프린팅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레이와 레드 색상으로 대비되어 가독성 면에서 뛰어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내부의 로우는 미니 챕터링으로 가득 채워짐에 따라 특유의 저가 시계에서 나타나는 휑한 느낌은 없습니다. 챕터링과 인덱스 사이에는 도트 형태의 야광점이 존재하며 이것은 타이맥스 익스페디션의 타 모델과는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챕터링과 도트의 싱크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제공되는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린지 스타일의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핸즈는 전체적인 필드워치 분위기에 잘 어울리며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쭉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야광 도료가 넓게 발려져 있어서 저조도의 환경에서도 시간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인디글로 기능 없이도 잠깐 동안은 충분히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러그의 폭은 20mm로 줄질하기에 편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죽 스트랩은 다른 타이맥스 모델과는 다르게 실체감 있고 두툼하며 부드러워서 가격 대비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이 스트랩은 퀵 릴리즈 바가 체결되어 있어 손쉽게 탈거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시계의 크라운은 6.5mm 직경으로 큼지막해서 조작하기에 용이합니다. 마치 튜더의 블랙베일을 연상시키는 크기로 크라운은 부시풀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코인 엣지 및 샌드블래스트 처리된 디자인은 그립감을 상승시켜주고 필드워치 특유의 감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크라운이 닫힌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 타이맥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인디글로가 작동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아무리 밝은 야광이라도 그것보다 훨씬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방수는 100m로 스냅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지도와 타이맥스의 로고가 크게 레이저 각인 처리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시계의 간단한 사양들이 기재되어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케이스백입니다. 케이스 내부의 무브먼트는 타이맥스사의 M905 인하우스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쿼츠의 특성상 아무리 저가의 무브먼트라도 일반적인 오토매틱 무브먼트보다 훨씬 정확한 시간을 제공해주고 추가로 타이맥스의 시그니처 기능인 인디글로 기능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브먼트는 소음으로 악명 높은 무브먼트인데 다행히도 이 모델은 어떠한 내부 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무브먼트가 탑재된 시계들과는 달리 비교적 소리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꺼려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의 시계 브랜드들은 브랜드의 역사, 헤리티지, 그리고 기술력으로 대중들에게 고급스럽게 노출시키며 어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맥스는 이런 기성 브랜드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맥스의 익스페디션 라인은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소박하며 단순히 시계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모델입니다. 타이맥스 익스페디션은 저렴하고 편하고 실용적인 시계입니다. 브랜드의 역사와 헤리티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접근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절한 퀄리티와 좋은 디자인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만으로 그 시계가 가지는 역할을 충분히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